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생활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5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기온은 경주 32도 등 26도에서 32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 해상에서 1에서 2.5m로 먼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환경 훼손과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환경부가 해양 매립 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을 낸 데다 시의회와 환경단체도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항만 개발이 추진 중인 포항 해맞이공원 앞바다입니다. 포항시와 해양수산부는 축구장 26개 면적의 사업용지 대부분을 해양 매립으로 조성해 요트 2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항만과 호텔,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적 절차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가 매립 규모를 축소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교차 지역으로 해양 생물의 주요 서식지인 조간대가 발달해 있고 보호 대상 해조류인 잘피굴락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류 산란지나 서식처로서의 중요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특히 포항 연안 대부분이 갯녹음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유용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러 조성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잘피굴락지로 알려진 곳에다가 이런 무리한. 포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해양 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 제한 사업으로 마리나 항만을 개발하면서 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환경의 손이 불가피한 해양 매립을 과도하게 허용한다는 겁니다. 실제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항만 시설보다는 호텔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면적이 훨씬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의 해안선이 변경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수익형 민가 투자 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항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환경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어떤 식으로 한다 하는 조치액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총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될 두호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은 올해 착공돼 오는 2019년 완공 예정으로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해 최종적인 실시 설계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두호 마리나 항만. 환경을 망치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도심에 있는 옛 포항 역사 자리에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천억 원을 들여 옛 포항 역사터와 인근 지역에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1년까지 행복 아파트와 상가, 공원 등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침체된 도심권과 중앙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동반성장기금 1천억 원에 대해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제조와 건설, 운송기업으로 경주시와 경주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IBK기업은행의 대출 심사 규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며 금리는 기업 자체 신용도에 따른 금리보다 2.4%에서 3.7% 낮고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한수원과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포스코가 오는 7일까지 올해 인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생산과 설비, 환경에너지 등 이공계와 마케팅 재무, 경영지원 등 인문사회계이며 지역 지원 자격은 대학 졸업자나 재학생으로 학점과 어학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은 다음 달부터 4주간이며 근무지는 서울과 포항, 광양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생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